본인 집인가? 일시불로 자가를 샀다. 오, 신는 집이시구나. 우와. 와, 일시불. 능력 있다. 짐이 많이 없긴 하네. 새로운 집이어가지고. 집이니까. 오, 여기 되게 그럴듯한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프로게이머이자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또 프로 포크플레이어를 하고 있는 홍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여기로 이사 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아. 이제 결혼 끝나고 이제 같이. 아, 케이크. 뭐 하는 건? 어? 휘핑크림을 왜 가져왔지? 아, 준비는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케이크 만드는 영상인데. 오, 케이크를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네가 저런 걸 한다고? 됐어, 됐어. 오늘은 여태 미뤄왔던 프로포즈를 하려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예? 네? 프로포즈를 방송에서 하나요? 프로포즈를 우리 프로로 한다고? 문제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는 아니 1대1 제일 아니, 중요한 순간 아닌가? 너무 별로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니, 그리고 첫 방송인데 여자친구가 좀 어린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좀 해주려고 직접 만들어서 네. 근데 프로포즈를 우리 방송으로 하는 게 되게 별로로 느껴지잖아요. 네, 저는 저도 그래요. 그러긴 한데 일단 누를까? 그러긴 한데 제가 아는 홍진호 씨는 네. 프로포즈를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라도 그나마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프로 없었으면 안 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저 쓰레기 만들고 있어. 아니 쓰레기 아니라 그뭐 중요해요. 뭐 이런 애야.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럴 수 있다니까. 아 제가 봤을 때 이미 프로포즈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하는 거 같아. 그럴 애가 아니야 홍준호. 내가 홍준호는 절대 안 했을 거야. 프로포즈는 하셨어요? 해야 돼요. 생각하셨던 프로포즈. 펜션에 꽃 같은 거 장식을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불러가지고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불만 어? 당연하지. 맞아, 당연히 어디 가자고 하면 당연히 여자친구 알 것 같아.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볼게요.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벌써 여기까지 걱정을 참아서 한숨에 여기서부터 그리고 2월 2일에 찍은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일을 벗어나질 못하네. 야, 나 너무 의심스러운데? 2월 2일이 뭔데? 시그니처가 2예요. 만년 2인자거든. 스타에서 맨날 2등만 해가지고. 밑에를 잡고 돌리셔야지. 그러면 그냥 같이 돌지 않을까요? 어? 어? 머리가 너무 나쁘네. 저거 그냥 설정 같은데. 안을 흘리고. 근데 진짜 어설프시긴 하네요, 확실히. 어, 어설퍼. 1. 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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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몇 돌 같냐, 몇 돌. 쫙쫙 여기다가 만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놔야지. 와. 진호 됐어. 짠 2월 2일 홍진호. 아니 프로포즈를 한다고요 이렇게? 협박 케이크 아니에요 이거? 와 다잉 메시지. 어? 어? 왜요? 사람이 저렇게 멍청할 수는 없나? 멍청하다니요. 머리가 안 돌게. 아니 프로포즈에 아니라.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쓰고? 제가 아는 홍진호. 자기야 홍진호 이러는 거잖아. 본인이 만든지 모를까 봐 쓰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누가 봐도 만드셨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당연히 내 이름 써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여자친구가 남친구를 잘 아니까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할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나 혼자 신났어. 와, 진짜 조카들이 만든 것 같아. 그 더티 케이크라고 있어요. 자, 케이크는 완성했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또 손편지가 또 빠질 수가 없지. 여자친구가 그동안 편지 쳤던 거. 그걸 다 모아두신 거예요? 아, 다 모아뒀죠. 네. 어, 이거 진짜다. 아유.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평소에 손편지를 한 번도 안 쓰거든요. 그에 반해서 여자친구는 저한테 손편지를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나도 이번에 한번 손편지를 써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는 저렇게 받고 한 통도 안 쓴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그 예, 받는 입장이어가지고. 에라이. 아, 이제부터 좀 성공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안 받다가 한 번 딱 받으면 감동은 진짜 받을 것 같아요. 홍진호 씨 같아. 맞아, 홍진호 씨 같아. 오케이. 근데 그 결혼하실 분이 진짜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저렇게 편지를. 그러니까. 처음 하는 프로포즈. 처음 쓰는 손편지. 널 만나며 처음 느끼고 처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 내용이 진짜 없네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개멋있는데? 실성했네, 실성했네. 이거 홍진호 씨입니다. 처음 쓰는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누나, 오늘 사진 찍는 분. 안녕하세요. 저분은 진짜 작가님, 사진 작가님인데 오늘 신부님 메이킹 담당 실장님입니다. 어, 저분도 미리 섭외가 돼가지고. 아, 저분 알고 있어요. 메이킹 필름으로 하면 은 아, 자연스럽게 들고. 아, 카메라 옆에 그냥 팔로워 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생겨가지고. 이분이시구나. 이분이야? 네, 맞아, 맞아. 어, 진짜? 네, 맞아. 네, 맞아. 홍진호님 반응을 봐야지. 없다고 생각해. 여기서 같이 메이크업 받기로 해가지고. 뭐 어색할 수도 있잖아. 아, 공개가 안 됐으니까 배우이실 수도 있잖아. 너 가게 전세 낸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그런 사람 어딨어 요즘에? 아이 뭐야? 아와와 와, 와. 이거 시나리오가 너무 별로야. 최악이라니까. 아니 내가 뭐 감독이냐고? 아니 약간 집에서 본 거보다 더 별로인 거 같아. 야 이거 고준 씨 거는 엄세 잊혀졌어. 아, 잊고 있었어요. 진짜. 아, 엄세 잊혀졌어. 잘 됐어? 대화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 지금. 어, 어 진짜, 진짜 같기도 하고. 진짜. 이걸 맞췄어요 그냥. 이런 거 말해. 막 하더라고. 네 사장님 여기 왔거든요. 네 사장님 여기 왔거든요. 아니 아저씨! 될까요? 아니 내가 방금 먼저 왔잖아요. 뭐예요? 우리 순서대로 해드려요. 아니 내가 먼저 왔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리지. 어? 아 뭐 아니 아, 저 아저씨가 제일 자연스러워. 아 제일 자연스러워. 와 짱이다. 제일 자연스러워. 발레 아저씨는 상황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 합이 잘 맞아가지고 어 좋았어. 아, 대박이다. 아이 내가 비상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내리시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아니, 먼저 해드려도 괜찮은데? 네? 먼저 해드려도 괜찮아요? 네. 아 여기 아, 어차피 차가 지금 못 빠지니까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어떻게 해요? 저 일단 제가 들어갈까요? 저기 옆에 차 나가시는데 아니 저 사람이 차를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어 아, 근데 지금 안 내렸다잖아. 네 됐습니다. 네네네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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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어? 홍진호 씨 아니에요? 네? 홍진호 씨 아니야? 네. 아니. 아이씨. 무슨 일이에요? 뭐야 아무거나 쳐오냐? 어? 근데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무서워. 주차 어? 주차하세요. 주차하세요. 아, 지금 왜 이렇게 웃기지? 짜증나네. 주차하세요. 주차하세요. 가자 가자. 사이코인데? 어?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 많아. 어?
왜 웃냐고 지금. 응? 이지. 근데 여자분, 여자친구분이 안녕하세요. 표정이 되게 리얼했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근데 아까 그 지금 그게 뭐 그 분노 조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지? 아, 여자친구가 가짜라고 생각해보면은 난 너무 너무 리얼. 좀 난 어색해. 뭐. 어색해? 난 리얼한데? 홍준호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서 너무 어색해. 저렇게 하는 연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 저 정도 하는? 저런 식으로 하는 연기자들이 너무 많아. 전 리얼에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누른 이유가 여자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 그 부러우세요 지금? 아니 연기자신 것 같아. 근데 내일 결혼도 비공식이라고. 비공식도 이렇게 오픈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미래가 그 촉망받는 지금 여배우분이시네. 어. 왔어? 아, 또 왔어. 아, 또 왔네. 아, 그 사람이요? 나오시지 마, 나오시지 마. 나오시지 마. 나오시지 마. 너무 잘 보이는 단자인데? 딱 신경 쓰게 가운데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 네, 저희 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호님 찍어주실게요. 근데 잘 어울려, 두 분이 또. 어, 너무 이쁘시다. 아니 근데 저 표정이 리얼하게 나. 돈 많이 썼네. 아, 아우. 꽃잎 많이 떨어지겠네요. 가디건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 연기하시는 거 봐. 그 배우분이? 여자친구한테 계속 약간 좀 뭐 나는 진상이 하면서 약간 타로 준 것 같은?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내려주시고. 아, 저 사람 자꾸 쳐다봐. 쳐다봐? 무시해. 어?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이제 리얼하다니까. 신부님 잠깐 꽃 숨길게요. 네. 오케이, 서로 한번 보았다가. 좋아. 신부님 기대해 주시고. 네, 이렇게. 무슨 몰래카메라 같아? 무슨 몰래카메라 같아? 망했다, 망했어, 이 바보 멍충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어떡해. 이 사람아. 어? 추워서? 아니, 그냥. 어떡해. 갑자기 뭔가 왜 이렇게 막 찍고. 응. 진상도 안 나고. 진상?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 아 속이 다 들어가. 어떡해. 뻔한 클리셰. 겁나 떨릴 거 아니에요. 뻔한 클리셰. 아, 깜짝 놀랐죠. 사실 그 또 이제 추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다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느껴지나? 아, 순간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 아, 뭐 추워? 막 나 헛소리 나는 거. 추워서? 뭐니 무슨 헛소리 나는 거였어. 아, 좀 솔찬이 많이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어, 가신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야인 시대냐고. 아, 씨. 안에서도 걸리적거리더니 밖에서도 연병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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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요? 너지. 나냐? 그럼 전세 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어?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하고. 야, 촬영이 대수야? 있어요. 대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 아까부터 눈빛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요? 어. 너 뭐 쳐다보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아, 여자친구 너무 쳐다보는 뭐 그럴 것 같아, 마음. 아까 뭐 저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뭐 화풀이가 저희가 다 쳐가지고 왜 그래요? 뭐해, 저거. 촬영 중이에요. 뭐 하냐고. 대관 했다니까요? 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사람 왜 밀쳐요? 네? 들어가세요. 아, 노래하고 있나? 왜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사람을 밀쳐요. 나가겠어. 뭐하냐? 나가겠어. 예? 네? 우준호 씨 잘한다. 어, 좋아. 어, 잘한다, 우준호 씨. 이상하네. 나봐. 뭐 하시는 거지? 아, 너 한국 타고. 아이, 오, 리얼하다. 우와, 우와, 우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우와, 우와. 아, 진짜? 오, 진짜로 리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 리얼. 아 하지 마, 하지 마. 쳤냐? 어? 쳤어? 어떻게? 어 놀랬다, 놀랬다. 진짜 놀랬어, 진짜로. 그만하세요. 개구가 진짜.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어? 아! 어? 아! 어? 놀랬다. 아 이거 밑에 같은데? 어떡해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의외로 신부가 침착하시네. 죽고 싶냐 이래? 어? 뭐야? P. 나 저분 좋아. 앞에서 대놓고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 피나요 지금. 아니 저분 웃음 참고 계시는데. 아 홍진 씨도 웃고 있잖아. 웃음 참고 계시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웃겨. 아 피나요 지금. 그만하세요. 놔봐. 그만하세요. 뭐라고? 그만하세요. 그냥 놔. 잠깐만요. 일단 여자친구 좀. 아, 저 화낼 야. 것 같아요, 여자친구. 준호가 일단 차에 가 있어봐. 뭐야, 뭐야? 뭐야? 전화 걸고 있어? 신고하시는 거 아니야? 신고하면 안 돼. 신고하면 안 돼. 일일이? 야, 신고하면. 일일이 안 돼. 일이 점점 커진다. 잠깐만, 괜히 이거 괜히 불러가지고 키우는 것보다. 아니, 갑자기 시비야. 그럼 그냥 가만히 있냐고. 연기자 아니네. 진짠가 보다. 이분은 진짜야. 형, 이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얘 혼날 것 같아. 아니요. 하지 마. 상황이네. 나 안 보면 안 될까? 너무 멈춰. 잠깐. 멈춰. 아니, 진호 엄청 혼날 것 같아. 아, 나 정말 못 보겠어. 아유, 못 보겠다. 어떡해. 나 진짜 댄서 나오지 마 제발. 아니야. 그래 이걸로 끝내. 준성아 나랑 결혼해 줄래? 아유 나오실게. 아우 아 빌런 뿌듯 너무 귀엽다. 빌런 귀엽다, 최고 진짜 최고. 아, 빌런 귀여워. 너무 귀엽다. 준성아. 아 진짜? 찐으로? 와. 아 이거 눈물 나겠다. 유치한데 괜찮네. 아, 나 이분이 너무 좋아. 아, 와, 오전적이 괜찮네. 와,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어, 대답 듣고 싶어요. 어, 대답. 빨리 대답을 해줘! 아이고. 아, 우시는 거예요? 아, 근데 연기자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최초 공개란 말이야. 아니, 진짜면. 와! 얼마 안 됐어. 몇 개월밖에 안 됐어. 어? 진짠가 보다. 이분은 진짜야. 정말 이날은 나보고 프로포즈를 하라고 만든 날이자 시간이구나.